네.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환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포스코, 펜오션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떤 수급의 특징이 저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게 하셨나요? 일단은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담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펜오션이나 뭐 HMM도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네, 펜오션으로 좀 바꿨는데, 네. 네, 이 이제 SCFI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BDI 지수는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라든지 이런 물동량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도가 좀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가 이제 이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물동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운임은 좀 한동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이제 지수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뭐 구리나 이런 다른 원자재와 비슷한 관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굉장히 좀 반등이 많이 나왔고 또 민감주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빅사이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디램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현물 가격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했었고 60일선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반등에 대한 그런 좀 시그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자동차 업종이 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은 아이오닉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친환경 반친인 중에서 친환경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섹터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은 사실 환경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규제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하는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이런 수급이 많이 몰렸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뭐 엔터 조금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태양광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마트 같은 이런 소비주 쪽도 뭐 기관이 좀 많이 좀 담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저 종목들 대표 전기전자. 네. 예, 전기전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있고, 뭐 중국 이슈와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와 펜오션, 네. 그리고 네, 뭐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 기아차. 네. 사실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뭐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0일선 테스트를 일단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지만 최근에 시장 흐름이 한번 대세적인 시세 흐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카카오나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한참 이제 이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좀 한 두세 달 정도 쉬었거든요. 두세 달 정도 쉬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좀 시세의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라인 설정하셔가지고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아차나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카라든지 그런 이슈들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관련된 이슈가 좀 소멸하면서 좀 눌렸는데 여전히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60일선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 확인해 보시고 박스권 하단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매집을 하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원자재 관련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종고점 뚫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 또 신고가 랠리를 또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철강이나 기초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스틴 공장도 셧다운됐고 그래서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다. 증권사들에서도 네 보수적인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보수적이라는 게 기존 대비해 봤을 때요.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이 뭐 그런 이제 산업적인 흐름들이 큰 방향성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단순히 악재가 물론 업황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할 때마다 조금 우리를 좀 놀라게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그 관련된 수주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사실 접근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뭐 단발성인 이슈들은 당연히 좀 지나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가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OK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만 좀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를 뛰어넘는 어떤 부분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워낙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 과거부터 굉장히 좀 시장 규모도 좀 컸었고요. 네. 그 관련된 흐름들이 뭐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각종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빅사이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부가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뭐 이제 SSD도 좀 변경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반도체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런 빅사이클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가 이 대규모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런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좀 이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람들의 실적 기대감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슈가 나와야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런 주가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런 우려감을 불시시켜줄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기대하는 포인트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 같은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을지. 사실 저는 뭐 실적에 네. 대한 우려로 빠졌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나와서 네. 시장이 좀 재미없다라고 좀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약간 기술적으로 밖에 말씀 좀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 한 달의 이동평균선 값을 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공행진을 하다가 일정 가격대까지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충분히 좀 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도는 거죠. 근데 저는 주식이라는 건 물론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끌고 갔을 때 기대 수익률 많이 잡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96,800원이 됐을 때는 삼성전자로는 충분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또 이런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에서도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시장을 좀 견인하는 으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기웃거리기보다는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를 가지고 있자라는 네.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